네, 오늘은요, 도라지 오이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도라지 350g, 오이 2개, 양념으로는 식초 3큰술, 매실액 2큰술, 맛소금 한 작은 스푼, 설탕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다진 파 2큰술, 까나리 액젓 한 큰술, 고춧가루 4큰술, 고추장 2큰술, 물엿 2큰술, 통깨 1큰술, 참기름 반큰술. 이 재료로 도라지 오이 무침을 하겠습니다. 도라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 두꺼운 거는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해서 볼에다 넣고 먼저 소금, 고운 소금 한 큰술과 물한 컵을 넣고 바락바락 치대요. 한 2분 정도 치대요. 쓴맛을 빼기 위해서. 자, 이렇게 2분 정도 치댔어요. 물을 붓고 한번 헹궈요. 2차로 절고요. 천일염 한 스푼을 넣고,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식초 2큰술을 넣어요. 여기에 물을 2컵 넣고, 한 20분 동안 절고요. 이렇게 놔두고, 또 오이 손질을 하겠습니다. 오이는 앞과 뒤를 끝부분을 자르고 반으로 잘라요. 이씨 있는 부분이 물기가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티스푼으로 긁어내요. 어슷어슷 썰어요. 오이를 절여요. 소금 반 큰스푼, 설탕도 반 해서 이렇게 이것도 20분 절거놔요. 양념장을 만들어요. 식초 넣고, 매실액 넣고, 맛소금 넣고, 설탕 넣고, 마늘 넣고, 다진파, 까나리 액젓, 고춧가루, 고추장, 물엿,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놓으면 요리하기가 수월합니다. 20분 절인 도라지를 면보에 넣고 짜요. 물에 씻지 않고 그냥 짭니다. 무치를 볼에 담아요. 절인 오이도 면보에 넣고, 오이도 씻지 않고 그냥 짭니다.
준비해 놓은 양념으로 무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참기름 조금 넣어요. 그다음에 통깨도 넣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품 도라지 오이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